안녕하십니까? 네, 봄볕을 받고 올라오는 새싹이 아주 이쁩니다. 이 식물이 참나리입니다. 한여름에는 귀족적인 멋을 풍기는 화려한 꽃이 피고요. 이른 봄에 어린 싹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 또 뿌리는 약재로 중요합니다. 네, 싹을 끊어봤습니다. 이 참나리는 약간 쓴맛이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볶으면 쌉쌀하면서도 달달한 나물 맛이 좋습니다. 네, 알뿌리를 몇개 캐봤습니다. 이 알뿌리가 주약재입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재는 물론 식품으로 이용해도 훌륭합니다. 이 알뿌리를 조각조각 떼어 볶음이나 조림으로 해 먹고요. 또 밥할 때 넣거나 죽을 끓여 먹으면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에게 자양강장 식품으로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백합이라고 합니다. 이 참나리 뿌리와 관상용인 백합의 뿌리를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이 달고 약간 쓰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백합은 자양강장, 강정의 효능이 탁월합니다. 원기회복과 체력강화에 좋습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노약자, 또 환자의 병후 회복, 산후 회복이 더딜 때도 좋은 약재입니다. 백합은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에 좋고요. 맥박이 빠른 증상이나 정신과 사고력이 저하되었을 때와 여성의 갱년기장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액을 생성하기 때문에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요. 기침을 멈추게 하며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마른 기침이나 해수,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등폐 관련 질환에 좋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에도 좋은 약재이고요. 항알러지 작용으로 알러지성 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골결핵, 궤양, 종기 등 각종 염증과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며 부종을 가라앉히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한 잎줄기의 알뿌리를 나물과 영양식으로 이용하고요. 꽃은 꽃차나 당금주로 좋습니다. 약재는 이 알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참나리, 백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